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저기 좀 봐봐. 어머, 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야? 뭐야? 아니 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한 다른 세대들이야. 다른 세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백성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백성도 모두 죽고 그의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인 거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어떡하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자랐을 텐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데. 나의 백성, 어찌하여 너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을 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것이냐? 너희를 구원한 내가 아니냐? 어쩌면 좋아. 그러시겠지.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했으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도 게을리했나 봐. 정말 안타깝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메소포타미아 나라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에게 노예로 잡히게 되었지. 또 노예로? 예전에도 애굽에 노예로 잡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젠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제 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기 원하는 거야? 글쎄. 한번 끝까지 지켜보자. 저기 좀 봐.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 저분은 사사 온니엘이라고 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거야. 온니엘, 내 백성이 슬피 울고 있구나. 어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힘껏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만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결국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구나. 그러게, 이번 기회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이 실패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